선생님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네. 하루가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가요. 재미있게. 안 그래도 날이 짧은데 네. 가운데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메밀이. 아, 제가 사실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게 메밀이에요. 아, 네. 그래서 메밀 묵사료 찹쌀 떡. 아, 들어본 적은 있어요. 아, 와, 기대된다. 드디어 뭐 메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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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유, 어서 오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메밀이 다 있네. 예, 네, 메밀이 있어요. 네, 이 씨알이 참 희한하게 생겼어. 예, 네, 삼각형. 네, 삼각형. 네. 이 국산입니까? 예, 네, 국산이에요. 우리 같은 촌놈들은 잘 몰라요. 이게 어떤 게 좋은 건지. 이렇게 삼각형이면서 새카마야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아, 근데 옛날 사람들이 여기서 뭘 꺼내갖고 이걸 또 해 먹을 줄. 저는 그런 방법으로 피해. 한테 그런 생각을 했을지. 그러니까. 빨리 먹고 싶네. 배고파요. 30년도 더 된 목집. 기대가 큽니다. 옛날에 진짜 저런 테레비라고 하죠. 테레비 처음 봐요. 이렇게 진짜 열어서 보는. 저건 진짜 골동품이다. 저건 쌀두지. 쌀 넣는 거. 재밌네. 지금 어머니 뭐 시키셨어요? 옹심이요. 예. 옹심이하고 메밀 먹. 예. 메밀 먹이 맛있고 귀해서 메밀 못 먹어도 왔어요. 아니 강원도 메밀이 그냥 지천에 깔려 있었을 텐데 그렇게 귀해요? 아이고 옛날에는 저기 이거 주식으로 먹었는데 요새 귀해요. 요새 귀해요. 이건 100% 메밀 먹이에요. 100%? 예. 뭐 하나 우리 먹다 하나 죽어도 몰라 맛있대. 그렇게 맛있나? 네. 예,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30년 단골들이 허언을 할 리가 있겠냐만서도 반찬을 보면 윤곽이 나오겠죠. 반찬 나갑니다.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무심한 듯 다정한 강원도 사람 같은 반찬. 아이고 색깔이 요란하네. 골뱅이고. 이 메밀무게? 네. 도토리 묵과는 확실히 생긴 것도 다르고 질감도 다릅니다. 찰기가 확실히... 아니 그 텐션은 도토리 묵이 훨씬 더 있는 거거든. 대박. 응? 메밀 향. 와. 너무 맛있는데요? 도토리 묵보다는 좀 까실까실한 느낌 나는데 끄적끄적하기도 하고 메밀 향이 선명하달까요? 확실히 도토리 묵은 뭔가 좀 젤라틴 같은 느낌인데 이 메밀묵은 들어오니까 바로 으깨지면서 퍼지잖아요. 향이 그냥 입속으로 확 다 날라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식감으로 먹는 게 아니라 뭐. 향이 도토리보다 훨씬 한수 위야. 좀 거칠기도 한데 수박한 맛이 그대로 전해지는 꾸미지 않은 메밀묵 처음 드셔보세요? 예? 메밀묵 처음 드시는 맛. 이렇게 아. 100% 메밀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요? 아니 저야 많이 먹었죠. 근데 지금 처음 먹는 것처럼 그래야 돼요. 아마 TV로 보시는 분들은 정말 궁금해하실 텐데 어떤 맛이냐면 그러니까. 정말 맛있는데 정말 살 안 찌는 맛.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찔 것 같은데 맛있는 맛. 극찬을 부르는 순도 100%의 메밀묵. 10시간 불린 메밀을 껍질째 가는 것부터 거르는 것까지도 친정엄마가 장터에서 내다 팔던 메밀묵 제조법 그대로입니다. 이게 엄마 때서부터 하던 거예요? 할머니 때서부터 내려오면서 엄마 해고 엄마가 해놓은 거 보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하는 거죠. 길고 긴 겨울밤
헛헛한 배를 달래주던 메밀무. 한시도 불 앞을 떠날 수 없는 걸 보면은 이만저만한 공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만드는 메밀묵이 딱 6판. 주인장의 30년 세월과 노후가 농축된 이 진하디지는 메밀묵 좀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늘나라 이거를 메밀들을 하늘나라지. 힘드니까 안 하는 거 이게. 힘드니까. 나도 내가 끝인지도 몰라요. 시인 박목월 말처럼 그 싱겁고 구수하고 못나고도 소박하게 저음자는 메밀묵. 이제 육수 자박하게 부어 묵밥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온다. 야, 이거 김치 송송 썰어넣고 김가루 솔솔 뿌린 메밀묵이라 영월에 오기를 참 잘했습니다. 와, 진짜 메밀 한 상이네요. 네. 많이 잡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육수 먼저 한 입 드세요. 무슨 육수인지 혹시 알겠어요? 약간 그 멸치 계열 국수 육수 거죠? 그런 맛이 조금 나는데 멸치같이 비린 맛은 아니고 그건 아니고 뭐 다릅니다. 무엇 하나 튀지 않고 아주 조화롭습니다. 왜 끙끙 알아? 너무 맛있어요. 와, 이거 정말 연애 오면 한 세 그릇은 먹을 것 같은데? 달달한 밥알까지 뒤섞이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메밀 묵밥. 세대를 막론하고 사랑을 받을 만합니다. 장근석 씨는 CF를 찍을 기세지요. 감칠맛의 폭발 연속. 도토리 오고 메밀 오고 뭐 맛이 그게 그거 아니겠나. 네. 이거 점성이 훨씬 더 이거 끈적끈적하고 입에서 붙어요. 붙어서 이빨에서 잘 안 떨어질 정도고 괜히 기분이 그래서 그런지 지금 영양 덩어리를 먹고. 사실 뭐 대단한 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100% 메밀묵, 김치, 김, 깨, 육수, 그리고 밥 넣고 뭐 하나 이렇게 조합이 안 되는 조화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여기 아무래도 여기 이제 대장은 이제 묵이고 약간 묵을 사수하는 느낌에서의 조화. 사장님, 이거 육수 뭘로 낸 거예요? 야채 육수예요. 야채? 네. 멸치 넣은 게 아니고요? 멸치 넣은 게 밴댕이. 밴댕이. 그거 넣고 우파, 뭐 마늘 그런 거 다 넣고서는. 비린 향이 하나도 안 나요. 그죠? 네. 깔끔하게. 맛을 한층 끌어올린 명품 육수에다 주인장이 감자 옹심이를 한껏 부린답니다. 감자 전분으로 껄쭉해진 국물이 아주 일품인데요. 단언컨대 근래 맛본 최고의 감자 옹심입니다. 벌써 전분이 점성이 아예 옹심이에서 나온 그 전분이 다 풀려서 걸쭉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국물이 거한 감자 옹심이는 실로 오랜만입니다. 어지간히 뜨겁긴 하더군요.
어떠세요, 선생님? 맛? 응? 맛 어떠세요? 코리안 샥스핀 먹는 거. 서울 음식 중에서 비교하자면 수제비랑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수제비 저도 뭐 잘 먹긴 하는데 밀가루가 이제 먹다 보면 그래도 약간 풋내가 올라올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옹심이는 씹을수록 고소하고 포실포실한 식감들이 다 느껴져요. 어느 식감이 너무 좋은데요? 군더더기라고는 없는 맛이랄까요? 어쩌면 이렇게 맛있게 잘해요? 맛이 괜찮으세요? 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엄마 잡수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서 그냥. 그러니까 요즘 사람 입맛에도 이렇게 맞는데 옛날에 어머니가 했을 제가 주셨을 때는 그렇죠. 정말 고마워 죽겠어요. 아, 그럼요. 지금 제가 하니까는 생각이 무럭무럭 나죠. 덕분에 맛을 알고 덕분에 인생을 안 시간. 음악적으로는 밴드 활동 같은 거는 안 해요. 사실 일본에서는 가수로 활동한 지 좀 오래됐고요. 그 어떤 상업적인 음악만 하는 게 좀 가끔 저를 너무 힘들게 할 때가 있어서 취미로 또 밴드를 따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취미로라는 밴드를 만들었어요. 취미로? 네. 취미로입니다. 1, 2, 3, GO!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없다고 했던가요? 정상에 있는 매 순간에도 안주하지 않고 도전을 노리삼은 산의 장근석. 또 만약에 공연장이 없으면 저 광화문 옆에 돌담길 가서 갑자기 라이브 하고 덕수궁 옆에 버스킹으로 네, 덕수궁 옆에. 이 남자가 오래 사랑받는 이유를 알겠더군요. 너무 재밌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아보면 알아보는 대로 노래 들어달라고 하고 네. 못 알아보면 알아봐달라고 또 노래하고 네. 혼자서 좋은 건 다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삶이 피곤한가 봐요. 주의보가 발동했습니다. 배는 잔뜩 부른데 입으로 계속 넣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일요일 저녁 9시 10분 더욱 새로워진 일요일 밤 백반 기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